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한국어입니다. 45일 완성 토픽 2 3급 필수 문법. 오늘은 우리 집도 이렇게 넓으면 좋겠어요 입니다. 그럼 먼저 두 사람의 대화를 같이 읽어볼까요? 안나 씨, 저희 집들이에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거 받으세요. 집들이 선물이에요.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집이 정말 넓네요. 우리 집도 이렇게 넓으면 좋겠어요. 집이 정말 넓네요. 우리 집도 이렇게 넓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집이 정말 넓네요. 우리 집도 이렇게 넓으면 좋겠어요. 형용사 동사 으면 좋겠다를 공부해 볼까요? 잠깐만. 앞에서 넘어오는 걸로 갈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집이 정말 넓네요. 우리 집도 이렇게 넓으면 좋겠어요. 형용사 동사 으면 좋겠다. 를 같이 공부해 볼까요? 이 문법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희망할 때 사용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그림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은 주말에 계획이 있는데요. 주말에 친구하고 같이 밖에서 테니스를 치기로 했어요. 밖에서 공원에서 테니스를 칠 거예요. 어떤 날씨가 좋을까요? 맞아요. 맑은 날씨, 비가 오지 않는 날씨가 좋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말에 맑은 날씨를 기대하고 희망해요. 이때 우리는 형용사 동사 다음에 으면 좋겠다를 연결해서 말할 수 있어요. 날씨가 좋으면 좋겠어요. 또는 비가 안 오면 좋겠어요. 이렇게 미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희망할 때 우리는 으면 좋겠다를 연결해서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지금 나의 상황, 현재의 상황과 반대의 상황을 희망할 때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돈이 조금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돈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을 기대하세요? 맞아요. 돈이 많아요. 이런 상황을 기대하죠. 이때 돈이 조금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과 반대인 상황을 말할 때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요. 그럼 지금 돈이 많아요? 돈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무 바빠요. 회사에서 너무 바빠서 힘들어요. 지금 바빠요. 그럼 바쁘다의 반대 상황은 어떨까요? 시간이 많다, 한가하다겠죠. 한가하면 좋겠어요. 제 머리는 지금 짧아요. 짧아서 조금 불만이 있어요. 그럼 짧다의 반대 뭘까요? 길다죠. 긴 머리를 희망하고 있어요. 머리가 길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음식이 너무 매워요. 그래서 조금 음식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그럼 너무 맵다의 반대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간단하죠. 안 맵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 지금 이 음식이 너무 매운데 음식이 안 매우면 좋겠어요. 이렇게 현재 상황과 반대인 상황을 희망할 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문장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저도 한국말을 잘하면 좋겠어요. 아, 제가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한국어를 잘 못해요. 조금 반대 상황. 한국어를 잘하면 좋겠어요. 잘하다는 동사죠.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 좋겠다 그대로 연결해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요. 두 번째입니다.
내일 여행을 가는데 날씨가 좋으면 좋겠어요. 언제요? 내일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해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데 날씨가 좋으면 좋겠어요. 좋다는 형용사. 받침이 있어요. 으면 그대로 연결해서 좋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너무 바빠서 친구 만날 시간, 쇼핑할 시간이 없어요. 반대 상황을 희망해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받침 있죠? 그리고 으면 좋겠어요. 연결해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그럼 퀴즈를 같이 풀어볼까요? 아니죠? 그쵸? 다시 할게요. 그럼부터. 다음 문장을 같이 살펴볼까요? 돈을 많이 벌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돈을 조금밖에 벌지 못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요. 동사 벌다입니다. 벌다는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받침이 있으니까 벌으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때 벌다는 리을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벌면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들다는 만들면, 살다는 살면, 벌다는 벌면, 이렇게 리을 동사는 으 말하지 않고 바로 면으로 연결합니다. 두 번째, 집에서 회사가 가까우면 좋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회사에서 아주 멀어요. 조금 가까운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이때 가까우면입니다. 가깝다예요. 받침이 비읍이죠. 그래서 음연을 연결하는데 이때 받침 비읍하고 이응이 만나면 우로 바뀌죠. 그래서 가까우면 이렇게 말해요. 받침 없어집니다. 가까우면 안 돼요. 가까우면 받침 비읍이 없어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들으면 좋겠어요입니다.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을 잘 들으면 좋겠어요라고 희망해요. 이때 듣다는 받침이 디귿이에요. 여기에 음연입니다. 받침 디귿이 이응을 만나면 디귿은 리을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잘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들으면 좋겠어요. 라고 희망을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래의 일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희망할 때 으면 좋겠다 연결을 하고요. 또 현재 상황과 조금 다른 상황을 기대하거나 희망할 때도 으면 좋겠다 연결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퀴즈를 같이 풀어볼까요?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자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1번, 있으니까. 2번, 있으려면. 3번, 있었으면. 4번, 있었으니. 정답은 3번, 있었으면입니다. 지금 자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문장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커피숍에 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을 기대하나요? 아, 우리가 앉을 수 있는 테이블, 의자. 그걸 보통 우리는 자리라고 이야기해요. 아, 자리가 있는 게 좋겠죠. 그런 상황을 기대하고 희망해요. 그때 우리는 자리가 있다에 으면 좋겠어요로 연결해서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있으면은 현재 동사에 음연을 연결했는데요. 사실 과거가 포함된 있었으면 음이 완전히 같습니다. 선생님, 이건 현재고 이건 과거인데 왜 같아요? 과거에 이미 일어났으면 이미 일어난 걸 희망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겠지만 여러분 토픽에서는 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미가 같아요.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키가 크면 좋겠어요,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현재와 과거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 전혀 틀리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1번입니다. 있으니까요. 이건 이유예요. 보통 으니까를 이유로 나타낼 때 뒤에 있는 문장은 현재나 과거로 말을 하는데요. 자리가 있으니까 좋아요. 자리가 있으니까 좋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좋겠어요. 희망과는 조금 다릅니다. 2번 으려면입니다. 으려면은 우리가 계획 그리고 가정을 나타낸 문법이에요. 그래서 뒤에 어때요?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이 필요해요? 이런 표현들이 왔죠. 그 식당에 가려면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계획과 가정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와야 해요. 마지막으로 있었으니입니다. 이 있었으니는 있었으니까 이유,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는 희망하는 문법, 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가 답이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한국어를 잘하고 싶으세요? 한국어를 잘하면 좋겠어요? 그럼 집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공부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